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워크숍을 맡게 된 타이젠 팀의 강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그동안 앞선 워크숍에서 배웠던 C사 어플리케이션과 C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통신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도 타이젠 스쿨 사이트에 내용이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우선 타이젠 스쿨 사이트를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젠 스쿨 도메인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타이젠스쿨.org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 접속하신 후에 온라인 서울 해커톤 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클릭해 주시면요.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한 강의 자료 및 동영상 강좌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일차 강의 자료도 이곳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담당할 첫 번째 세션은 How to use the C API in the C사 app. C사 앱에서 어떻게 C API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강좌 링크를 클릭하고요. 이번 시간은 타이젠 C사 앱에서 페리퍼럴 IO API를 통해서 IoT 센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C 앱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IoT 센서를 제어할 수 있는 페리퍼럴 IO API는 C용 API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C사 앱에서 페리퍼럴 IO API를 직접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C로 우선 페리퍼럴 IO API를 사용하는 부분을 구현한 다음에요. 그 내용을 타이젠 C사 앱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페리퍼럴 IO API를 사용하는 C 라이브러리 생성한 다음에요. 그 라이브러리를 C샵 UI 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개의 앱만 제작을 하는 방법이고요. 또두 번째 방법은 UI를 담당하는 C사 앱을 만들고 또 페리퍼럴 IO API를 사용하는 C 서비스 앱을 각각 만들어서 두 개의 앱을 만든 다음에 그앱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C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한 개의 C사 앱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C 서비스 앱과 C사 UI 앱을 각각 만들어서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페리퍼럴 IO 및 UI가 주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본 강좌에서는 페리퍼럴 IO 및 UI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페리퍼럴 API나 UI 쪽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 등록된 타이젠 스쿨 강좌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좀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만든 C사 앱이 있다고 치고요. 이 C사 앱이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페리퍼럴 IO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C사 앱에서 바로 센서에 접근할 수 있는 C3용 페리퍼럴 IO API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앱 제작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대안으로는 C샵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C로도 앱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센서에 접근하는 C 페리퍼럴 IO API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C 앱을 만들고 C로 UI를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현재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렇게 드리고는 않고 있습니다. 뭐 C샵 대비 C가 아무래도 개발 난이도가 좀 있고요. 이 EFL이라고 하는 새로운 UI 프레임워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 내용을 굳이 추천드리고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C사 앱에서 UI를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에 접근하는 페리퍼럴 IO API 부분은 C로 작성하는 이 C샵과 C 앱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가이드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 페리퍼럴 IO API를 사용하는 C 부분을 한 개의 서비스 앱으로 만들어서 UI 담당하고 있는 C사 앱과 통신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페리퍼럴 IO API를 사용하는 부분을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 C사 앱에 포함시켜서 한 개의 앱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한 개의 앱으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아주 간단한데요.
간단히 LED 전구를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타이젠 시사 앱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다시피 이런 아주 간단한 UI. 어떻게 보면 3일차 워크숍을 들어보셨으면 그때 이 UI 구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IP 정보를 획득하는 앱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그때 그 앱과 똑같은 앱입니다. UI상으로는요. 그래서 LED 전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페리퍼럴 IO 중에 GPIO를 사용할 거고요. 이 GPIO를 사용하는 C 라이브러리를 먼저 제작한 다음에 이 C 라이브러리를 시사 앱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주요 작업은 크게 세 가지 작업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작업은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LED 전구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직접 선도 꽂고 해야 되는데요. 이 하드웨어 구성을 제일 먼저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타이젠 스튜디오를 켜서 페리퍼럴 IO API를 사용하는 C 라이브러리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앞서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C3 UI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드웨어 구성을 해볼 텐데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품목 중에 오늘 사용할 준비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라즈베리 파이 보드가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은 빵판. 그리고 저희가 이제 LED 전구를 껐다 켰다 해야 되기 때문에 LED 전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드와 연결하기 위해서 MF 케이블이라고 해서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케이블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좀 준비물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구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라즈베리 파이 보드 각각의 핀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좀 핀맵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핀맵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오늘 이 핀맵 중에 GPIO 부분을 사용할 텐데요.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다 GPIO인데 오늘은 뭐 그냥 예제로서 여기 GPIO 24번이 적혀인 이 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연결을 실제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 들어가려는 핀이고요. 이게 빵판에 들어갈 꽂아야 될 부분입니다. 뭐 반드시 꼭 이 자리에 꽂아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위치에 꽂아도 뭐 라인만 맞춰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익숙치 않으신 분은 이 형태 그대로 꽂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그림이 익숙치 않다면 제가 직접 꽂은 거를 촬영한 부분이 있는데요. 라즈베리 파이 보드 위에 핀을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 하면 9번째하고 10번째 우측열에 9번째가 10번째에 핀을 꽂아주시고요. 선을요. 그리고 빵판 위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구와 해당하는 선과 저항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위에 그림보다는 아마 이 아랫부 그림을 참고하시면 좀 손쉽게 하드웨어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여기 전구 쪽을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선이요. 이게 지금 LED 전구를 보시면 한쪽은 선이 좀 길고 한쪽은 선이 좀 짧습니다. 이 약간 구부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긴 핀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신다면 이 오른쪽 핀이 긴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LED 전구의 방향성만 잘 맞춰서 꽂아주시면 뭐 이번 프로젝트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 하드웨어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차수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에 지금 LED 전구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 여러분이 하드웨어 구성을 간단히 하셔서 이 LED 전구를 켜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기세에 올려주시면 미션 성공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LED와 관련된 필요한 장비는 다 이미 드렸으니까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게 재밌게 이 부분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드웨어 구성은 끝났고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C를 이용해서 shared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젠 스튜디오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타이젠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고요. 이제 기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파일을 클릭하시고 New 그리고 타이젠 프로젝트 하신 다음에 저희는 샘플 코드를 사용할 게 아니라 템플릿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겁니다.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파일 중에 저희는 IoT 헤디드 헤드리스를 선택하셔도 무관하고요. 지금 여기는 헤디드가 제치되어 있기 때문에 헤디드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C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라이브러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Shared Library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명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미의 프로젝트명을 Shared Library LLD 네. 이렇게 프로젝트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 프로젝트 생성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실제 이제 소스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잠깐 타이젠스쿨에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C 코드는 헤더 파일과 실제 소스 파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헤더 파일에 저희가 사용할 메소드들을 선언을 해주고요. 실제 구현부는 이제 C 코드 안에서 이렇게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에 들어갈 내용은 총 4개의 이렇게 함수를 제가 선언해놓고 사용할 건데요. LED init, LED terminate, LED on, LED off 이렇게 4개의 메소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LED init은 GPIO로 사용하겠다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LED terminate는 이제 사용이 끝나서 GPIO 연결을 해제하는 부분. 그 LED on은 전구를 켜는 부분. 그 다음에 LED off는 전구를 끄는 부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4가지 메소드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소스 코드에서 해당 부분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GPIO 부분은 이미 앞선 워크숍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요. 굳이 이 자리에서 GPIO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이따 소스 코드 타이핑하면서 간단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파일에서 INC 폴더 안에 헤더 파일이 위치하고 있죠. 헤더 파일을 클릭을 하면요, 이미 여기 예제로 익스포터 API에서 타이젠 쉐어드 라이브러리 LED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샘플 코드로 이제 기모 템플릿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곳에 저희가 사용할 것을 직접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LED init이라고 하는 GPIO 연결을 하는 부분을 만들 거고요. 얘는 별도의 리턴 타입이 없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3개를 더 만들고요. 그리고 GPIO 연결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끊어주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그게 아까 LED 터미네이터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전구를 켜는 부분 LED ON도 선언해 주고요. 전구를 끄는 부분 LED OFF도 이렇게 4개의 메소드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제 직접 저 선언한 메소드에 대해서 구현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SIC 폴더 안에 보면 C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 C소스 코드를 열어보시면 아까 저희가 헤더 파일에서 하나 삭제한 게 있잖아요. 기본 템플릿에 있는 네, 그 기본 템플릿에 있던 shared library LE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해야 될 게 GPIO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peripheral API를 사용하겠다고 include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PIO 아까 핀맵 보시면 24번 GPIO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IO를 24번을 쓰겠다 이렇게 일단 디파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 번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선언한 메소드가 네 가지였죠. LED init, LED terminate, LED on, LED off. 일단 전구를 껐다 켰다 하는 거는 GPIO에다가 1을 셋하던가 아니면 0을 써주던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코드는 특별한 예외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GPIO 쪽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예외 처리 없이 아주 심플하게 구성했고요. LED terminate 쪽은 GPIO를 닫는 부분, 그 다음에 LED init은 GPIO를 여는 부분. 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C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로 peripheral API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제작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얘를 직접 이제 빌드를 하시면요. 네, 빌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빌드가 완성이 되면 nip shared library LED.so 파일 이게 생성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 프로젝트가 보통 사용자 밑에 워크스페이스에 위치하는데요. 워크스페이스에 저희가 프로젝트명이 shared library LED였죠. LED 들어가신 다음에 디버그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파일이 이제 저희가 실제 시사 앱에서 사용할 페리페럴 IO API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C 라이브러리 저장은 아주 간단히 끝났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사 앱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타이즌 스쿨로 돌아왔고요. 네, 이제 LED를 실제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UI를 만들고요. 그 UI를 기반으로 해서 앞서 만든 Shared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LED를 실제로 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사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같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고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리고 여기 이미 제가 최근에 사용해서 타이젠 자물 앱이 있는데 혹시 이게 안 보이시면 타이젠 자물 앱을 여기서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네, 자물 앱 하면 뭐 딴 것들도 있지만 여기 타이젠 자물 앱 이렇게 보이시죠? 네. 여기서 가장 최근 버전인 5.5 버전 이렇게 선택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명은 뭐 어떻게 지을까요? 이름을요? 일단 저희가 LED를 껐다 켰다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LED 매니저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지를 물어보는데요. 저희는 커먼한 일반적인 프로파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커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네. 다시 이제 타이젠 스쿨로 돌아가서 다음 스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할 거는 요 눈에 보이는 이 UI를 구현해 줄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 UI는 저희가 세 번째 워크샵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하고 똑같은 UI니까요. 이 자리에서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UI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메인 페이지 전 자물 파일. 이 파일을 여셔야 되고요. 메인 페이지 자물을 여시면 기본 템플릿으로 안에 스택 레이아웃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저희가 저 해당하는 코드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택 레이아웃으로 기본 레이아웃이 있던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저희는 왼쪽 상단 좌표를 기준으로 안에 뷰들을 배치하는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사용할 것이라서 일단 스택 레이아웃을 지우고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에 상단에 레이블을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아래 하단에 LED 전구를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을 두 개 위치할 겁니다. 이 부분도 각각의 속성은 앞선 워크숍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레이블 스트링에 요 지금 using the peripheral C API in the C# 이렇게 저희가 텍스트를 넣을 거고요. 텍스트 크기는 좀 크게, 그다음에 가로 세로 정렬은 중앙, 그리고 좌표 배치를 시킬 때 비례 좌표를 사용한다는 올로 했고요. 비례 좌표 및 비례 크기를 사용하겠다는 올. 그래서 x 좌표, y 좌표, 넓이, 높이인데요. x 좌표는 중앙에 위치하는 0.5, y 좌표는 살짝 중앙에서 위에 위치하는 0.4, 그다음에 가로는 넓이는 1, 한 줄 다 쓰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대략 0.2 정도 이렇게 레이블을 위치하게 될 거고요. 버튼이 이제 하단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LED O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는 LED OFF. 그다음 각각 클릭이 됐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는 버튼 언더바 턴 ON, 그다음 버튼 언더바 턴 OFF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좌표와 크기는 다 상대 좌표를 쓰겠다고 원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맞는 X 좌표, Y 좌표, 넓이, 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는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복사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스택 레이아웃 부분을 지우고 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개의 레이블과 두 개의 버튼이 들어간 UI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만들었던 C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타이젠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저희가 C 라이브를 만들었잖아요. 그 C 라이브를 C샵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사 프로젝트 안에 해당하는 SO 파일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려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그 C 라이브러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워크스페이스 아래 프로젝트 안에 디버그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 파일을 드래그해서 닙 파일 안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들어갔죠? nip shared library ld.so. 이 파일을 추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실행했을 때 특별한 에러 없이 프로그램이 실행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보통 이 파일명이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이 라이브러리를 포함 안 했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실행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싶으면 이게 제대로 포함이 되었는지, 파일명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타이젠스쿨 넘어가세요. 이제 저 라이브러리 직접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 라이브러리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system.runtime.interop-service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네임스페이스를 유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온 nip-shared-library.ld.so 파일에 접근하겠다는 DLL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디에 접근하는지. 첫 번째는 led-init이라고 하는 GPIO로 처음 여는 거였죠. 그 led-init이랑 접근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LED ON, 전구를 켜는 LED ON, 세 번째는 LED OFF.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nip shared library LED.so 안에 LED init이라는 부분이 저희 이미 C 파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C사부에서는 init LED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사부에서 앞으로 이제 init LED로 출하면 이 DLL 안에 선언된 이 SO 파일에 LED init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스 코드는 메인 페이지 자물을 앞에 세모칸을 클릭하시면 밑에 메인 페이지.자물.cs가 열리는데요. 이 안에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DLL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선 네임스페이스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해 줍니다. 인터옵 서비스 사용하겠다고 해 줬고요. 그리고 그리고 실제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LL 임포트라고 해주시고요. 자동 완성이 잘 되어 있죠. DLL 임포트. 그리고 저희가 가져올 거는 파일명을 아까 제가 복사해놨는데요. 저희가 아까 라이브러리 SO 파일이 이 파일명이었죠. 이 파일을 접근할 거고요.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는 포인트는 아까 저희가 C 라이브러리 안에 네 개의 메소드를 전환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LED init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실제 저기에 접근하기 위한 C샵 메소드명을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extern void 이름을 우선 뭐 임의를 져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init C샵 스타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앞서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이 이거를 다시 설명드리면 C샵에서 앞으로 이제 init LED를 호출하게 되면 이 안에 init LED는 C샵 내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 안에 구현되어 있는 LED in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네. 요거를 복사해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두 개의 메소드를 더 써야 되니까요. 복사를 해와서 쓰겠습니다. 첫 번째가 LED ON이고 두 번째 LED ON이고 세 번째가 LED를 꺼는 LED OFF. 그리고 시서 APM도 그냥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TON ON LED 오타가 있었네요. 그리고 TON ON OFF LED. 이렇게 되면 요 시사 세 개 메소드로 저 라이브러리 안에 접근해서 GPIO를 열고 LED를 켜고 끄고가 가능합니다. 그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부분을 구현했고요. 이제 실제로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이제 저희가 진짜 전구도 껐다 켰다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처음 진행되었을 때 그 GPIO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처음 진행되었을 때 GPIO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메인 페이지가 생성될 때 항상 init LED를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이제 버튼 이벤트를 대응해 줘야겠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UI에서 클릭 때 이벤트 때 버튼 턴 온, 버튼 턴 오프가 불리게끔 저희가 이미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버튼 이벤트를 처리하겠습니다. private void button turn on 그리고 object sender 이 부분은 버튼 이벤트의 기본 템플릿이니까요 항상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튼의 키를 하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제 turn on LED 이거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복사해서 버튼을 끄는 턴 오프 이벤트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턴 오프 그리고 끌 때 요거였죠. 복사해와서 턴 오프 LED. 그럼 버튼 이벤트에 따라서 일단 보면 이 자무 파일이 생성될 때 LED가 기본 이닛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클릭됐을 때 LED가 켜지고 버튼이 끄는 버튼을 클릭됐을 때 LED가 꺼지는 네, 아주 간단해서 소스코드요. 여기까지 구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GPIO 자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처리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 종료 시 자원 반납하기 위해서 led_manager.title.cs 이 파일을 열으시면요 여기 보면 앱이 생성될 때 onCreate가 불리고 앱이 터미네이트 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도 여기서 저희가 오버라이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rotected 먼저 그거부터 해줘야겠네요. 이거 저희 DL에 임포트하는 소스코드 하나 복사해 와서 똑같은 부분이니까요. 이걸 하나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해 와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꺼질 때 자원을 반납해 주는 거니까요. 이 안에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LED terminate 저희가 C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C사회에서 사용할 API명, 메소드명은 터미네이터 LED로 하겠습니다. 뭐 DL 임포트 에러가 나는 거는 저희가 지금 네임스페이스 인터옵 서비스를 쓰겠다고 안 했죠. 이때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전구명을 클릭하면 알아서 여러 가지 이 에러를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using system runtime interop 서비스 골라주면 알아서 이렇게 저희가 넣어야 할 코드를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 소스 코드에서도 이 터미네이터 LE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라이브러리 안에 LED 터미네이터를 호출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해줬고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 꺼질 때 좀 복사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이 꺼질 때 onTerminate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 onTerminate 오버라이트 해서 기본적인 꺼지는 작업도 진행하고 그 작업 전에 저희 GPIO 자원을 반납할 수 있는 터미네이터 LED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연결된 대로 이 라이브러리 안에 LED 터미네이터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스코드 작업은 다 끝난 거고요. 네, 간단하죠 배우요. 그래서 이제 이쯤에 꼭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프리빌리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예, 타이젠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면요 특정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권한 획득이 필요한데요. 여기 타이젠 언더 매니페스트 파일을 여시면 프리빌리지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시고 Add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저희가 페리퍼럴 API를 사용하겠다고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이 페리퍼럴 API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프리빌리지에 있어서 이 커스텀 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요거는 타이젠 스쿨 쪽 참고하셔도 되니까요. 네. 타이젠 스쿨의 요 내용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고 이 타이젠 스쿨의 아홉 번째 페이지가 타이젠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어서 요 프리빌리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추가해 준 거는 요거를 복사해서 추가를 해줬습니다. 네. 추가해서 OK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나가면 안 되고 여기 별표가 있잖아요. 항상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 버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좋고요. 네. 여기까지 되면 실제 이제 작업이 끝난 거고요.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가 설치죠. 디버깅업 설치. 네. 네, 설치 여기서 됐네요. 저희가 지금 렌즈를 선택해놨는데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치한 앱이 여기에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즈베리파이 보드고요. 거기에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앞서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이미지로도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저항하고 선하고 전구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LED 온을 클릭하면 아 이거를 클릭해야죠. 네. 네, 이거는 컴퓨터 마우스였고요. LED 온을 클릭하면 네 전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들어오고 있고요. LED 오프를 클릭하면 네, 전구가 이렇게 꺼지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소스코드 매출 안 되잖아요. 이 처음 하드웨어 연결하는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아주 손쉽게 이번 미션을 따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션은 이렇게 전구를 켜서 이 전구가 켜진 모습을 사진 촬영을 해서 기세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타이탄 스크루로 돌아가서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몇 가지 좀 얘기해 드리면 혹시 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항상 라즈베리파이에 프로그램 대체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파이와 PC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상단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라즈베리파이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혹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있는 가이드를 참고해서 우선 연결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SO 파일에 이름이 잘못됐다던가 SO 파일을 추가 안 했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타이젠 인증서를 만들었을 텐데 그 타이젠 인증서를 플랫폼 레벨이 아니고 퍼블릭 레벨로 만들면 이 페리페럴 API가 플랫폼 레벨에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실행이 안 된다 싶으시면 이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인증서가 제대로 플랫폼 레벨에 인증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니까요. 미션을 다들 성공하셔서 좋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